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닭꼬마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반가워요. 요즘 저의 근황을 알려드리자면 눈물의 육아를 그건 아니고 아주아주 즐겁게 육아도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것도 만들고 못해본 그런 대바늘들도 많이 해보면서 하루하루를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살짝 좀 조급함? 나도 막 딴 사람들보다 잘할 수 있는데, 난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한시라도 젊을 때 이걸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조급함은 있었지만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아이 키우는 것만큼 위대한 일은 없다. 지금 잠깐 어린이 보호 구역 지나간다고 생각하라고. 너무 멋있는 말이지 않아요? 아무튼 그 말 듣고 조금 많이 위안이 돼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거 기록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벌써 저희 아기가 다음 달이면 돌이 되더라고요.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이제 아기가 자기 주장도 강해지고 자기 혼자 노는 시간도 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이나마 이제 재우고 저녁에 혼자 사부작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예쁜 가디건도 만들게 되었고 도안도 하나 만들게 되었어요. 아직 비루한 실력이고 많이 모자란 실력이지만 그래도. 아, 참고로 오늘의 이 영상은 도안을 구매하신 분들께 조금 더 도움이 되라고 만든 영상입니다. 이게 도안을 100% 공개하는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는 그런 동영상이라서 도안이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구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보기란에서 확인해주세요. 빈티지 크롭 가디건은 루즈한 핏의 아주 사랑스러운 느낌의 가디건입니다. 어깨선을 팔 중간 조금 위에까지 이렇게 내리고 목선도 깊게 내려가지고 루즈 핏을 강조한 디자인이거든요. 봄, 가을 간절기에 긴팔 이너랑 입어도 되고 아니면 반팔 이너랑 입어도 되고 더워지는 날에는 탑이나 나시 원피스를 같이 매치하셔서 입으셔도 되는데요. 살짝 크롭한 기장이다 보니까 요 안에 나시가 살짝 보인다던가 아니면 탑 입으시면은 배꼽이 살짝 보이는 그 정도 길이가 되겠죠. 아주 시크함과 여리여리함을 동시에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제 몸뚱이는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다들 먼저 빼지. 제가 만들면서 느낀 점, 실 소요량, 사이즈 추천 등등 인트로에서 먼저 알려드릴 거니까 실 구매하시기 전에 영상을 먼저 꼭 보시고 그 다음에 구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요거는 솜솜뜨개의 클라우드 실 이합으로 썼고요. 이거는 울클럽의 퍼즈 실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솜솜뜨개의 뉴보름이라는 실을 쓰고 있는데 클라우드 실이랑 손에 잡히는 두께감이 비슷해서 제작을 하면 게이지가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다른 실 추천드리기 전에 요 두 가지 실부터 먼저 비교를 해드릴게요. 먼저 클라우드 실. 이 클라우드 실은 퍼즈 실보다 살짝 톡톡한 느낌이 있어요. 많이 두껍거나 무게감이 있거나 이런 느낌은 아닌데 퍼즈 실보다는 각이 좀 더 잡혀있고 탄탄한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편물에 힘이 있는 느낌입니다. 요런 모양들이 좀 잘 잡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세탁하고 나면 포슬포슬? 보들보들이 아니라 포슬포슬 퍼슬퍼슬? 약간 그런 느낌의 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특유의 실 촉감이 굉장히 잘 느껴지는 막 까끄러운 그런 느낌이 아니라 포드랍다,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퍼지, 이 퍼지 실은 아크릴이 50%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더 몸에 착 감기고 좀 더 부드럽고 좀 가벼운 느낌이 있어요. 부들부들하다 못해서 뷰들뷰들 퓨르르 뷰르르 약간 그런 느낌? 보드랍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솜솜뜨개보다는 보풀이 조금 더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실을 제가 쓰다가 풀잖아요. 몇 번이나 풀어봤는데 이거는 풀면서 그 겉에 있는 실들끼리 뭉침 형상이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솜솜뜨개는 뭉침 현상은 없었다는 거. 그거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퍼즈 실을 처음 사용할 때 이거는 가디건보다는 약간 니트류를 만드는데 더 어울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딱 제작을 해서 입어보니까 이게 조금 더 가디건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 클라우드 실이 가벼운 재킷 같은 느낌이면 요거는 진짜 봄, 가을에 입는 얇은 가디건? 아, 얇은 건 아니지만 가디건 같은 그런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아시려나? 그리고 제가 영상을 올리면 무조건 100%의 댓글은 달릴 것 같아요. 이 실로 써도 돼요? 몇 호 판을 써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 100% 누군가는 할 것 같아요.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저도 몰라요. 다른 실로 이 가디건을 만들어 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여쭤보시면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
그렇지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실을 판매하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실을 판매하면서 분명히 밑에 권장 바늘을 대부분 다 적혀 있을 거예요. 권장 바늘에서 코바늘이 7호 바늘 아니면 8호 바늘 권장합니다 라고 쓰여 있는 그 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쓰시면 돼요. 6, 7호 써 있는 건 어때요? 라고 여쭤보시면은 뭐 글쎄요? 저도 모르겠네요. 그치만 뭐 게이지만 나온다면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최대한 7호 아니면 8호 바늘에 맞춰서 실을 구매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 소요량.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짠짠짠. 두 가지 사이즈를 도안에다가 드렸어요. 일단 1 사이즈 자체 같은 경우에는 5호 사이즈부터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66에서 77 사이즈를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 사이즈를 입었더니 몸에 조금 더 맞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제가 좀 뚱뚱하고 퉁퉁해도 키도 작고 좀 뼈도 가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웬만한 5호 66 사이즈들 루즈하게 나온 거는 좀 맞는 편이거든요. 어쨌든 요거는 좀 참고를 하시고 저처럼 뼈가 좀 작으신 분들이나 5566 입으신 분들은 루즈하게 이 가디건을 1사이즈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도안에 예시로 제가 써놨는데 이 사이즈는 저한테 정말 루즈해요. 정말 루즈하다 못해 약간 남자친구 옷을 입은 그런 느낌? 키가 170에 66 골격이 있는 그 친구가 입으니까 팔도 짧고 딱 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77 정도 있고 키가 한 165 이상이 되고 난 골격이 좀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사이즈 선택해서 입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실 소요량이 어떻게 나뉘냐. 제가 만들어보니까 팔 길이에서 되게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팔을 좀 짧게 만들어서 딱 맞거나 아니면 팔을 들 때 짧게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 사이즈에서는 한 450 정도 들고 2 사이즈에서는 한 500g 정도 들 거예요. 근데 내가 팔을 조금 더 길게 하고 싶다. 이거 완전 루즈하게 해서 내 몸에 감싸게 나 포켓걸이 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550g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이즈 만드실 때는 500g이 아주 간당간당간당할 수 있으니 넉넉히 그냥 한 550 정도로 사시면 될 것 같다. 오케이? 오케이? 인트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구매하시기 전에 도움이 꼭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같이 만들러 가보실까요? 렛츠고! 65호를 만들면 한 개 긴뜨기가 있는 쪽이 몸판이 되는 거고 긴뜨기가 있는 쪽이 밑에 아래 고무단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일단부터 시작할 때는 위쪽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으로 떠줄 거예요. 사슬 기둥을 먼저 두 코를 세워주세요. 저희가 원래 사슬 기둥 세울 때는 사슬 기둥 세 코를 세우는데 저랑 할 때는 두 코로 세우는 걸로 앞으로 약속을 하자고요. 일단 첫 코는 사슬 기둥으로 대체해주고 그 다음 코에다가 한 길 긴뜨기를 해줍니다. 사슬 기둥이랑 합쳐서 총 55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긴뜨기 55개가 끝났다면은 이제 여기 마지막 부분에다가 긴뜨기 10코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긴뜨기는 한 바퀴 돌려서 넣어가지고 한번 빼고 이 3코를 3줄을 한 번에 빼시면 됩니다. 이제 2단째부터는 끝코에서 늘려뜨기를 할 건데요. 아래 고무단에서 늘려뜨기를 하면 이상해지겠죠. 그래서 여기 어깨선 우리가 지금 오른쪽 뒷판을 하고 있는데 어깨선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 모양을 여기서 늘려뜨기를 하면서 이렇게 살짝 사선지게 만들어줄 거거든요. 제가 정말 정말 많은 방법들의 시행착오를 좀 많이 해봤었는데 제일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한 길 긴뜨기 할 때 처음에 무조건 기둥 사슬을 두 코로 띄워서 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첫 코 시작할 때 사슬 두 번을 먼저 띄워주시고 뒤집으신 다음에 이 첫 코에다가 먼저 한 긴뜨기를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보통 긴뜨기를 뒤집어가면서 뜰 때는 첫 번째 코에는 기둥이 세운 게 같이 코가 되어가지고 첫 번째 코에는 띄우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 옷을 만들 때는 띄우니까 구멍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고자 첫 번째 코까지 같이 뜨기로 그렇게 도안을 제작했습니다. 일단 아래 고무단 하실 때는 이 한 코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바로 뒤에 부분
빗사슬을 걸어서 긴뜨기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에도 이렇게 해줍니다. 해주고 나면 첫 기둥사슬 포함해서 하나, 둘, 세 개가 생겼고요. 개수는 첫 기둥사슬도 함께 포함하셔서 세어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10개를 하고 나시면 여기 중간에 약간 산 모양처럼 뾰족하게 이렇게 생길 거예요. 이게 뒤집어가면서 고무단이 될 예정이고요. 10개를 하고 나셨다면 한 개 긴뜨기를 바로 해야 되는데 한 개 긴뜨기는 이 두 코를 그냥 바로 같이 이렇게 묶어서 한 코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54코까지 쭉 한번 떠볼게요. 54코까지 하고 나면은 여기 부분까지 와요. 원래 코스를 할 때는 구멍 큰 구멍이 하나 남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도 구멍이 하나 있는 걸로 저희는 항상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사슬 기둥을 두 코로 해가지고 짧게 일부러 기둥을 세웠어요. 기억하시죠? 그 이유가 한 개 긴뜨기 있는 이 사슬 구멍에다가 늘려뜨기를 해버리면은 굉장히 큰 구멍이 여기 아래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이 끝에 사슬 기둥의 코를 두 코로 줄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이 코의 마지막에다가 늘려뜨기를 해서 만드니까 좀 더 예쁘게 가지런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54코까지 하고 나시면 이런 모양이고 큰 구멍, 이 구멍에다가 늘려뜨기를 먼저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시면은 여기가 총 66코가 됩니다. 이렇게 짝수단 2단이 완성이 되었고요. 3단째 할 차례는요. 늘림이 없는 단이에요. 그래서 이 늘림 없는 단을 또 어떻게 하냐. 일단은 사슬 2개를 세워주기로 저희가 약속을 했죠. 한 개 긴뜨기를. 그래서 뒤집어줍니다. 원래 저희가 하는 방식 같으면은 이 첫 코는 이 사슬 기둥을 대신해가지고 뜨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가 밑에 어떻게 했죠? 이 끝코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하지 않은 끝코를 첫 코에다가 같이 또 떠주는 거예요. 하나 더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코를 만들어준 거예요. 첫 번째 사슬 기둥을 포함해서 세운 건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두 코가 만들어졌어요. 그 안에 제시된 코수만큼 쭉 떠나가시면 됩니다. 원래 저희가 여기 한 칸 띄우고 이쪽에 해버리면 구멍이 굉장히 크게 남거든요. 근데 한 칸 띄우지 않고 바로 첫 코에다가 걸어버리니까 이 구멍도 많이 나지 않고 정렬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3단째도 늘림이 없기 때문에 코가 총 66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 짝수와 홀수단의 방법을 계속 번갈아가면서 14단, 15단까지 만들 건데요.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 이제 다시 설명드릴게요. 제가 3단째 하다가 꿀팁! 지금 밑에 코 있잖아요, 밑에 코. 밑에 코를 보고 지금 한 개 긴뜨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밑에 코에서 어떤 게 얘의 짝이냐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옷 뜰 때만 적용이 되는 방법입니다. 원래 같으면은 여기 코면은 바로 여기 코가 이 친구의 짝일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볼 때는 아랫단에서 이 코를 뜨는 왼쪽에 있는 이 코가 이 친구의 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까지 떴는데 요 바로 앞코를 뜨는데 밑에 왼쪽을 보니까 한 개 긴뜨기랑 다른 긴뜨기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한 개 긴뜨기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코에는 한 개 긴뜨기를 하는 게 아니라 뒤쪽에다가 고무단을 만드는 긴뜨기를 만드는 겁니다. 자, 10코까지 이렇게 다 떴으면은 긴뜨기의 사슬 기둥도 하나, 둘 하고 뒤집은 다음에 바로 첫 번째 코에다가 고무뜨기를 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하나, 둘, 셋. 아무리 제가 세 개를 해도 첫 번째 사슬을 합쳐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하셔서 여기 끝에서 다시 만날게요. 4단에 65코를 떠주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원래 같으면은 이 처음에 사슬 있는 부분에도 한길 긴뜨기를 해주어야 하는 게 맞지만 저희는 요거를 제외하고 바로 앞 칸인 요 친구한테 이렇게 늘려뜨기를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뜨는 단에 밑에서 여기 아랫부분 밑에서 왼쪽 부분에 있는 코가 짝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지막 사슬 있는 부분에 짝이 마지막 코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둘, 사슬 기둥을 세워주시고 뒤집은 다음에 첫 번째 코에다가 한 길 긴뜨기를 바로 늘려뜨기 없는 단이어도 첫 번째 코에다가 해주는 걸로 저희가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왼쪽으로 쭉 떠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나가시면은 위쪽에 구멍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하게 위로 쏙쏙쏙쏙 올라갈 수 있거든요. 저는 지금 1 사이즈를 뜨고 있기 때문에 14, 15단까지 한번 떠볼게요. 15단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총 코스가 맞는지 먼저 확인을 해주세요. 구멍 하나 없이 어깨선이 굉장히 가지런하게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죠? 이제 끝에 단수링을 걸어줄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다가 이렇게 오른쪽 어깨선이 끝났다는 이런 표시입니다. 가운데 판은 늘림 없이 쭉 떠주는 거라 그렇게 어렵지 않게 뜨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똑같이 사슬 두 번으로 이 왼쪽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 볼게요. 가운데 뒷판은 늘림 없이 계속 뜨는 거기 때문에 코 늘림하면서 늘려뜨기 했던 그 부분에 그냥 한 코만 뜨시면 됩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들은 다 똑같으니까 늘림 없이 계속 쭉 떠나가시면 됩니다. 오른쪽 뒷판의 어깨선이 그리고 가운데 뒷판이 완성이 되었고 왼쪽 어깨선을 만들어야 할 차례입니다. 고무단이 너무 예쁘게 완성이 되고 있고요. 일단 여기 단수링을 하나 걸어줄게요. 왼쪽에 일단은 돼 있는 단이랑 같습니다. 똑같이 뜨고 2단째 이렇게 올라와서 한번 만날게요. 여기 가운데 뒷판이 끝나는데 단수링 걸어주고 1단은 앞단과 똑같으니까 1단을 그대로 떠주고 2단째에서도 여기 끝에서 줄임을 하기 때문에 아래쪽은 앞단과 똑같이 쭉 이어왔습니다. 이제 왼쪽 뒷판도 똑같아요. 짝수단에는 줄임을 하고 홀수단에는 줄임 없이 계속 하는데요. 끝에 여기 큰 코 두 개가 또 남아있거든요. 요거를 한 길 긴뜨기를 줄일 때 하나 빼고 두 개 빼고 마지막으로 뺄 때 여기 빼지 마시고 한 번 더 감아서 마지막 코를 감은 다음에 마지막에 한꺼번에 이렇게 빼뜨셔서 줄여뜨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우리 다음 칸엔 늘림 없이 한 칸 뜨잖아요. 앞에 했던 방법이랑 똑같습니다. 일단 사슬 두 개로 기둥을 먼저 세우시고 뒤집은 다음에 첫 코부터 한 길 긴뜨기를 떠나가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끝까지 뜨시면은 아마 71코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또 뒤집어서 여기 와서는 마지막에 걸 줄여뜨고 이런 식으로 짝수단만 줄여 뜨셔서 14, 15단에서 65코를 만드시면 됩니다. 도안에 그려진 뒷부분의 모양과 아주 흡사하게 그리고 아주 예쁘고 가지런하게 뒷판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앞판으로 넘어갈 건데요. 암홀단은 아주 짧게 한 단만 해주고 바로 앞판으로 넘어갈 거예요. 도안에 있는 앞판 셋업단의 코스만큼 떠주면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여기서 뒷판을 시작했을 때 오른쪽 어깨선 만들 때 늘림단을 했었잖아요. 그 늘림단과 동일하게 똑같이 만들어주면은 반을 접어보면은 그 뒷판과 앞판이 마주보면서 똑같은 모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오른쪽 늘림단 영상을 참고하여서 도안에 제시된 단수까지 제작하고 오시면 됩니다. 다 만들고 나면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팔이 들어가는 팔구멍이 생기고요. 앞판과 뒷판의 어깨선, 그러니까 어깨선이 똑같은 단수가 되기 때문에 앞뒤로 바느질을 해주면은 됩니다. 이제는 목선을 만들 차례인데요. 목선이 시작하는 거는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코스를 줄여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코라도 빼먹으면 안 되니까 도안에 있는 코스를 하나하나 잘 세어가시면서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시작하는 것도 똑같고 코스대로 뜨는 것도 똑같으니까 끝에 3코 모아뜨기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선 만들기 1단을 하고 나시면은 끝에 거의 8코 아니면 9코가 남아요. 3코를 줄이고 나면은 위쪽에는 5코 아니면 6코가 남게 됩니다. 일단 3코를 줄일 때는 아까 2코 줄임이랑 똑같아요. 한 개 긴뜨기를 3코에 다 하실 때 마지막 코만 빼지 마시고 한 번에 감아서 빼는 게 이게 3코 모아뜨기인데요. 여기서 바로 2단으로 넘어갈 때 기둥사슬은 2코를 세워줍니다. 이거는 저희가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사슬 기둥을 2코를 세워주시고 바로 뒤로 돌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뒤집어 보시면은 저희가 항상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은 줄임이 없거나 늘림이 없는 단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줄임이 있는 단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첫 코부터 세 코를 같이 모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첫 사슬 기둥은 일단 제외하시고 첫 번째 구멍부터 세 번째 구멍까지 한 번에 모아서 세 코를 모아 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사슬 기둥은 여기서는 잠시 제외를 하도록 할게요. 사슬 기둥을 포함해서 다 한 코로 모아진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래로 갔다가 위로 오면서도 도안의 코스를 잘 확인을 해주세요. 저는 1사이즈를 만들었기 때문에 7단까지 떴습니다. 2사이즈를 드시는 분들은 8단까지 꼭 드시고요. 버튼밴드 셋업은 실을 자르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사슬 9코를 떠주는 겁니다. 1단에서는 사슬 기둥을 한 코를 먼저 세워주신 다음에 사슬을 세워준 첫 번째 단부터 짧은뜨기를 8코를 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한 코가 남게 되는데 이 한 코는 뜨지 마시고 바로 빼뜨기를 진행할 겁니다. 일단 방향이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게 좀 더 편하니까 위아래 방향을 바꿔줄게요. 저희가 빼뜨기는 어디다가 해주냐면 세로로 만들어졌던 이 한 개 긴뜨기의 코 있잖아요. 코들마다 한 단 한 단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코 한 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위에 두 번째 코, 세 번째 코 이렇게 두 코를 빼뜨기를 하고 나면 뒤집으시면 됩니다.
20코 나면이 2단이 시작됩니다. 바늘이 걸려있는 아래쪽으로 세 번째 코, 그러니까 위에 두 칸을 띄우시고 세 번째 코부터 짧은뜨기를 해나가시면은 2단은 짧은뜨기가 8코가 나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것도 고무단이기 때문에 윗사슬 두 개를 한꺼번에 걸어 뜨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슬 하나를 걸어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슬 기둥 한 코를 먼저 세우고 뒤로 돌려줄게요. 3단째는 첫 번째 코를 사슬 기둥 한 코로 대신을 해서 두 번째 코부터 짧은뜨기 7코를 뜨셔서 또다시 왼쪽 편에 윗코, 윗 두 코에다가 빼뜨기를 하신 다음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4단째는 짧은뜨기 8코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뒤집어 가시면서 45단까지 만들겠습니다. 2단을 하시는 분들은 아래쪽에서 위로 43단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쪽 몸판이 만들어졌습니다. 단추 구멍은 여러분들이 달고 싶은 곳에다가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오른쪽 버튼밴드를 만들 차례인데 오른쪽 버튼밴드는 단추 구멍을 내주면서 만들어줄 거예요. 이거 방법은 똑같으니까 단추 구멍을 내는 방법만 제가 살짝 영상으로 참고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단을 할 차례입니다. 여기 빼뜨기로 두 개를 해주었고요. 이쪽 방면에서 단추구멍 내는 거랑 이쪽 방면에서 단추구멍 내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쪽 방면에서 먼저 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짝수 단이 되겠죠? 일단은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칸에서 하나, 둘, 촉구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슬 두 번을 하고요. 아래쪽에서 하나, 두 칸을 띄우고 여기 왼쪽 부분부터 그 옆칸부터 네 코를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다음 5단은 뒤집으셔서 두 번째 칸에 하나, 둘, 셋, 짧은뜨기 4코를 뜨시고 나면 여기 구멍이 생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 안에서 짧은뜨기를 두 번 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다시 옆 부분에 넘어가면서 하나, 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단추 구멍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 원하는 위치를 잡으실 거잖아요. 이제 거기서 본인들이 몇 단 몇 단째에 있는지 잘 체크를 해주시고 구멍 내는 부분에 이런 식으로 내시면 됩니다. 반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도 똑같아요. 17단째인데요. 일단 사슬 기둥 한 코를 먼저 떠주시고 뒤집으셔서 짧은뜨기 4코를 먼저 해줍니다. 다음에 사슬 두 번을 하시고 아래쪽에 두 칸을 띄우신 다음에 짧은뜨기 두 코를 해줍니다. 왼쪽 편에 두 코 빼뜨기를 한 다음 뒤집으셔서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구멍 있는 부분은 구멍 안쪽에다가 짧은뜨기 두 코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짧은뜨기 두 코를 하시고 구멍 있는데 두 코를 하시고 왼쪽으로 짧은뜨기 네 코를 해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건 없으시죠? 버튼밴드는 다추 구멍을 만들고 싶은 그 단수들이 다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도안에다가 써놓은 단수들은 참고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단추를 직접 대보시면서 단수를 세어보시면 제일 정확할 겁니다.